大家好，我是Bobo。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국에서 새로 개봉한 영화 우리 누나, 我的姐姐를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과 한국은 다 육아 사상이라 같은 남충여피 사상이 존재합니다. 남충여피는 중국어로 얘기하면 난尊女卑 우리 누나 이 영화는 바로 현실상화에서 난尊女卑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8-90년대에는 가족계획을 시행해서 한 가족에 한 명의 자식만 낳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계획 중국어로 얘기하면 计划生育 아들을 갖고 싶은 부모님이 큰 딸에게 절투 고리는 연기를 시키고 그리하여 둘째를 낳는 소원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큰 딸이 성령이 된 후에 그들은 마침내 남동생을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동생 때문에 누나는 부모님을 더 증오하였습니다. 부모가 사고로 사망해서 누나가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쳐야만 했습니다. 동생을 돌보면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해서 누나도 불만이 많아지만 잠깐 동생을 돌보는 동안에 남동생을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생도 누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입양될 집을 떠나 누나와 같이 살게 됩니다. 지금은 이 영화 예고편을 같이 보시죠. <音>第二次他这上大树之后爸妈才生的两个人面都没见过几次住在一起好不好陈浩辰哪个机会好好生出彩张杰如墓你现在首要的任务就是把你弟娃好生养大我来呀爸爸我来呢我要去北京准备研究生考试欢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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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欢
你们不是要养他吗？你们不是要养他吗？我养的不是贱，我爸爸死了，所有的都觉得他是我的责任。明明做错事情的不是我，凭啥子你们全都说我来？这个事情到底要咋个算？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再见.